사주를 받았으니 아빠 거를 보면은 난 이분 뭔가 진짜 해내실 분이다. 나는 한 획을 무언가 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똑똑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강단 있어. 내 위에 누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남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누가 있어야 된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젊은 시절에 혹시 주먹을 좀 쓰셨나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게 아빠 기운이 엄청나요, 안에, 속 안에. 이 절대 이 연세로 보이지가 않,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기들을 봤을 때 젊었을 때는 더 하셨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은 많이 죽으신 게 맞는데 이 정도의 사기가 있다면은 내 속에 기운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욱하거나 이럴 때, 화나셨을 때. 그럴 때 진짜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작년, 모르겠어, 술생 해를 좋게 만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는 좋게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무언가를 꾸리기는 했다 소리는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잘 버텼다 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나마 작년보다는 좀 나을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끔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래. 아빠는 예를 들어 주저앉지도 않겠지만은 주저앉아도 아빠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내 흡사 호랑이도 같고 약간 용 같기도 하고 그러한 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 계신 분이야.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우선 아빠 거. 딱히 없어요? 저녁 때 얘기 들어가지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와서. 그냥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가자니까 그래 뭐 가자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아빠 저희가 사업을 이제 한지 지금 이제 한 4년에서 만 4년인지 돼가는데 그냥 먹고 산 정도밖에 안 돼서 올해는 좀 그냥 조금 더 좀 뭔가 좀 더 발전될 제기가 충분히요. 왜냐면은 아빠한테는 나름 경험이셨을 거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국운이라는 건 절대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 뭐 금리가 비싸고 지금 누구나 코로나 이후로 누구나 힘들고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게 국운이에요. 똑같이 예를 들어 뭐 정실에 아빠랑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났대.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랑 북한에서 태어난 거랑 틀리듯이 국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단지 힘들었던 건 국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빠 자체는 절대 머리 안 좋으신 분도 아니고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분명히 세워질 거다 소리도 나오고 너무 근심하지 마. 되게 수심이 가득 이러고 앉아 계셔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을 테니 걱정만 하지 마셔라. 근데 아빠가 이거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솔직히 사람을 되게 잘 다룬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약간 억압적이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 사람만 조금 잘 다루시면은 괜찮으실 거다. 되셨어? 아빠 거는? 저희 집에 이제 이사할 계획이 있는데 이사랑 이사를 가도 되냐 뭐 안 가야 되냐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지, 가야 되는데 뭐 방향이나 이런 거 방향? 뭐 그래도 없어. 방향보다는 그냥 주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몇 집을 봤을 때 좀 나도 끌리는 집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주소를 주고 여기 어떤가요? 왜냐면은 그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 그 집이라는 자체의 운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다면은 주소는 어느 정도 보시고 타로 움직이는 데는 보셔야 한다.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집을 보시고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볼래. 건강. 엄마는 아빠 것만 보시려고 온 거야. 아빠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올해는
7월만 조금 조심, 6, 7월을 조금 조심히 넘기셔라 소리는 나와요. 아빠가 이 기운 진짜 잘못 돌리면은 갑자기 확 얹힌다던가 소화가 안 된다던가 분명히 이러한 게 있으실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빠 알아서 건강 잘 챙기지 않으세요? 뭐 보약을 먹던 아니면은 그 건강약을 먹던 그 좋다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먹지 말아야 돼. 우리들 기준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난 그런 것도 분명히 자셨다는 소리는 나오거든. 건강을 위해서. 뭐 술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 거 뭐 뱀술이 됐던 그런 거 우리가 금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운이 너무 속 안의 기운 자체가 정말 넘치시는 분인데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뭐 보조제 정도는 드셔도 되는데 정말 맞지 않은 걸 먹어버리면은 몇 년 동안 이게 뭐 어디가 뜨거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있으실 거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되려 아빠한테 독이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그런 뭐 몸에 좋은 뭐 염소를 드시던 뭐 뱀을 드시던 그거는 그런 쪽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그냥 건강 보조제 정도 누구나 먹는 한약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빠는 자기 몸이 조금 뭔가 이상하면은 본인이 좀 느끼시면은 무언가 병원을 가시던 검사를 받으시던 하실 분이기 때문에 왜냐 아빠는 정말 남자라는 소리가 나와. 내가 가정을 잃었으면은 이 가정 진짜 책임져야 되고 내가 없을 상황도 생각을 아빠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나이가 점점 또 드시기도 하니까 사람들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데 아빠는 정말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지하기 좋다는 거죠. 정말 남자답다는 거죠. 기둥답고 그런 패기가 넘치고.